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입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어저께 은봉이 하나 크게 나왔고, 여기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이 꺾이고, 그 반등이 5일선에서 저항받을 수 있다. 이 모습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모습이죠. 물론 여기서 은봉으로 더 크게 밀려줬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은 한번 5일선은 저항을 받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은봉으로 밀려도 나쁘진 않다. 뭐 은봉이 두 개가 됐던, 세 개가 됐던, 네 개가 됐던 간에 여기 라인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뭘 하면 됩니까?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영역이 너무 큰데요? 커도 상관없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해갖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저점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을 하시는데 저점을 알 수는 없어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우연히 저점을 잡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반등도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서 배워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제 주위에서 이게 저점이야라고 해서 딱 맞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주식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와야지, 아, 이게 저점이었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제가 여기서 이거를 매수하라고 했나요? 여기가 저점이니까 매수하자라고 했나요? 아니었죠. 이 양봉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영역 구간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보시더라도, 여기가 저점이야, 여기가 고점이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구분을 하시더라도, 너무, 한 가지 가격대에, 틀에 박혀 있지 않을 것 같다.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물론 얘가 이렇게 내일 양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확률보다는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갔고, 그 재료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재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만 가지고 얘가 이만큼 올라갈 정도로 강력한 재료들이 노출이 됐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의 관점은 뭐예요? 이제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일부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잡아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12,000원, 11,000원, 10,000원 이렇게 잡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저점이 있으니까, 요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 검은색 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이 양봉의 분봉을 보니까 분봉이 올라갈 때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요런 저점들, 요런 지지 라인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여기 안에서 매수를 하던지. 나 이것저것 다 귀찮아.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몇백 원 떨어지면, 몇천 원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몇백 원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매수를 걸어둔다. 뭐 나쁘지 않죠?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요, 여기가 지금 무증이 됐었잖아요. 무증 물량 받고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언저리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그 폴란드의 수주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런 리바운딩에서 이런 N자형 파동이 형성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우리 G2파워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찍으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없죠. 물론 여기 라인에서 단기 단타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타점을 좀 잡아드릴 때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꾸준하게 천천히 매매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잖아요. 요거 댓글을 보시고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나는 무료 종목 신청을 해갖고 허브경제TV랑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를 해보겠다, 한 5개에서 6종목을 같이 매매해보겠다 하시면은 요거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랑 바로 매매가 가능할 겁니다. 월에서 시작해서 금요일날 진행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월요일날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됐는데 이 100만원이 90만원이 되어 있을까요? 110만원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99% 확률로 110만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꼭 챙겨가세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수익도 챙겨가고 원금도 늘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고민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치열한 주식시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내 원금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생각하지 말고 바로 잡아야죠. 그 기회를 잡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